예상 수익률 300% 이상, 기업 분석 자료와 함께 투자를 부추기는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. 총책인 30대 A씨 등 불법 투자 리딩방 조직이 뿌린 허위 정보입니다.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개월간 한 주식회사의 비상장 주식이 9만 원에 상장된다고 속여 1,120명을 상대로 액면가 100원인 비상장 주식을 주당 3만 원씩 받고 팔아 108억 원을 가로챘습니다. 상장되면은 뭐 몇 배 한 두세 배 뛴다 하면서 이러더라고요. 또 얼마 있다가 또 전화 와가지고 아 이거 많으면 많을수록 더 판 그래갖고 계속 없는 돈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가지고 하고 천 정도 되는데. 과거 유사투자 자문업 동종 전과가 있던 A씨는 당시 투자에서 손실을 본 고객 5천여 명의 연락처를 확보해 타깃형 범행을 주도했습니다. 경찰은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직원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. 이들은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한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피해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면 실제 주식 계좌에 주문량만큼 입고시켜 의심을 피했습니다. 비상장 주식은 주식 자체의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할 때 그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요. 검색을 하면 에너지 관련 정보 등 이제 호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. 한편 이들의 범행은 경찰 수사관의 눈썰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. 다른 사건 피의자를 태워주러 경찰청에 온 남성이 주차를 하지 않고 맴도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불심 검문을 시도한 결과 차 안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과 대포폰이 발견된 겁니다. 이 남성은 불법 투자 리딩방의 자금 세탁책이었고 이를 시작으로 경찰이 1년간 수사를 벌여 일당을 모두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.